오늘 연기금과 금융투자 쪽에 매도 물량 부담이 있고요. 3천억 원의 매도세가 지금 집계가 되면서 거래소 시장 상황 많이 어렵습니다. 어떤 또 기술을 발휘해야 되죠? 저희 마제스터 전문가의 팁 얻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또 오늘 기술력을 요하게 될지 먼저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거 가지고 네. 오셨어요? 자, 미국 고용 지표와 이제 CPI 지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CPI 지수와 관련해서도 언제쯤 고점을 찍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요. 네, 어떤 부분에서 이거 좀 포착하셨을까요? 네, 자, 오늘 저 우리 시장을 잠깐 보게 되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매도세, 그러니까 외인들의 매도세에 시장이 좀 답답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자, 어제 우리 국내 시장은 휴장이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휴장이 좀 진행이 되는 다음 주 월요일 또 이제 휴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지난 화요일에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를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실업률 자체가 최저 실업률을 기록할 것이다. 3.6% 완전 고용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그 미국의 CPI,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자, 8.3%로 이제 정점을 찍고 이번 컨센서스가 한8.1% 정도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즉 일단은 뭐 다다음 주도 이벤트도 FOMC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지금 계속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바닥은 나온 상황이고 미국 시장도 바닥은 나온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경제 지표와 지금 주가의 어떤 그 위치, 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폭 자체를 보게 되면 역시 좀 시장이 좀 눈치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그 우리가 이제 미국의 그 고용 지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업률도 뭐한 3.5, 3.6요 정도 수준으로 좀 유지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CPI 지수가 우리가 시장에서 정점의 어떤 그 시그널 자리가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해외 시장의 주가를 보게 되면 다우 지수가 이제 바닥은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다우가. 그리고 나스닥 시장도 이제 바닥은 돌파를 하는 모습들, 바닥을 찍는 모습들이 나타난 상황이고, 자, 기술주들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약간 좀 눌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현재 이제 눌림의 자리가 좀 나타나는 종목군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겠죠. 예, 잠깐 좀 보게 되면 지금 애플이 21선에 위치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하락에서 반등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닷컴도 역시 마찬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예, 기술주들이 약간의 이제 상승 어떤 그 바닥의 돌파 시그널이 나타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역시도 약간 좀 조정의 눌림, 어제 시장에서 약간 눌림 조정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 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고용 지표와 이제 CPI 정점의 어떤 그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N자형 파동을 갈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시장에서 오늘 이제 수급 동향들을 잠깐 좀 보게 되면 외인들의 선물 쪽에서 5천억 정도 매도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예, 선물 지수가 350.80이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 현물 쪽에서도 거래소 시장 쪽에서도 강하게 매수보다도 약간 좀 지켜보는 모습이죠. 기관들의 연속적인 매도. 오늘, 그렇죠? 그리고 화요일 시장에서 기관들의 이제 매도가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현물 쪽에서 거래소 쪽에 나타났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단기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만한 계단식 상승이 좀 진행이 되지 이렇게 뭐갭 상승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대형주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양봉에 매수하는 게 아닌 음봉에 지금 눌림에 매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포인트를 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자,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난 바닥권 그러니까 즉 5월 초순에 말씀을 좀 드렸던 그 가격 대비해서 10% 이상의 상승과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는 박스권 상단이란 말이에요.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외인들도 수익이 날수 있는 어떤 그 포인트에서 종목들을 공략을 들어가는 거예요. 즉, LG 화학도 보시면, 자, 지난 화요일에 대량 거래 터졌습니다. 72만 주의 거래가 터진 상황이고, 오늘 약간 뭐 갭 아닌 갭이 돌파를 한 상황이 좀 나타나는데, 캔들은 오히려 음봉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기관과 외인들도 이 작은 수익에도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시장 종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지금 N자형 파동에서 정고점 넘어갑니다. 정고점 넘어가는데 이게 뭐 거래가 대량으로 터지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눌림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목별로. 그리고 LNF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 화요일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종목 매매 포인트를 잡으려면 오히려 10% 수익을 만약에 내겠다, 내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셀트리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6만 1000원인데 6만 500원에서 6만 1000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수익 10% 내는 게 낫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도 제가 계속 바닥권 지난 3월부터 32만원권 이하 이 구간에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50만원인데 물론 10% 수익이면 전고점인 55만원이에요. 돌파하는 시점까지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전자를 택하실 거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수할 거냐, 아니면 후자인 에코프로비엠을 매수할 거냐. 자,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 전자가 낫다는 얘기예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분들. 그죠? 그죠? 예, 요렇게 좀 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의 동향들을 보게 되면 오늘 양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쪽을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 쪽은 조금 더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하락 24포인트 정도, 약보합 정도고, 그쵸? 내일 만약에, 눌리는 모습이 나타나면 거래소 쪽은 눌리는 찬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추세가, 단기 추세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20일 이동 평균선도 지금 비추세 국면으로 우하향이 아닌, 횡보하는 모습에서 이제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 전환의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수급이 강하게 매수가 유입되면, 그쵸? 이렇게 좀 빵 돌파를 해서 920포인트의 목표를 잡고 지금은 코스닥 시장은 대응하는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외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매수가 유입되면 시장이 상승이 나타나는데 오늘처럼 매도가 나타나고 약간 좀 눈치 보는 장세가 좀 진행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환율이겠죠. 원달러 환율이 1248원으로 지금 진행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1230원과 1260원의 박스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외인들의 어떤 그 수급 매도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서 오히려 시장이 눌리고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나와도 시장은 어차피 아래 구간에서 매수가 유입되고 상승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스닥은 920포인트를 1차적으로 목표로 잡고 가되 자, N자형 계단식 상승이 좀 진행이 되는 포인트를 체크를 하면서 내가 전략을 세우는 전략이고요.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오늘 5일선 단기 추세는 살짝 좀 깨지는 모습인데 뭐 큰 의미는 두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 오늘 빠지고 내일까지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장중에 내일 뭐 이렇게 좀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는 추세가 바닥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N자형 파동을 보면서 급한 마음보다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거래소 시장을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주신 또 기술 저희 실전 매매에서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